좁아지는 그 비만약 시장의 승자와 그 다음에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? 오늘 기사가 CNBC에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 파마 주식이, 헬스케어 주식이 조금 떨어지는 가운데 오비시티 메디케이션에는 그 노보 노디스크와 그다음에 엠지인이 지금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. 한달 후에 금년 안에 큰 데이터가 나오기로 돼 있어요. 약들이 지금 둘이서 좋은 큰 데이터가 나오게 있는데 그 데이터 기사에 따라서 주식의 변동이 또 그리고 그 오비시티 마켓이 변화가 크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금년에는 그 헬스케어 주식은 조금 마이너스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. XLV로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같이 어떤 캐럴리스트의 어떤 그 뉴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. 오비시티 약에서는 어떤 캐럴리스트가 있는가? 노버 노디스크는 그 캐그리시마라는 콤보 메디케이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엠진에서는 또한 그 알약과 또 다른 그 약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엠진에는 얼마 전에 그 본메로 그 사이드 이펙트가 나와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어느 것이 어느 주식이 어느 약이 앞설 것인가 또그 노버 노디스크가 처음에는 이 약을 시작해서 돈을 한 지난 10년 동안 많이 벌었지만은 2030년 이후로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큰 기대가 지금 많이 있어요. 오비시티에서는 엠진에서는 페이스 2에 좀 들어가 있고요. 한 달에 한 번, 일주일에 한번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번 아니면은 두 달에 한 번까지도 갈수 있는 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노버 노디스크는 다음 달에 나올 기사가 콤보 메디케이션의 25%의 약 체중을 떨어뜨리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맞는 그러한 비만약 콤보 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노버 노디스크가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경쟁자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.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. 같이 공부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